왜요? 내가 여기 페이스북 했더니 이 프로그램은 좀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근데 맨 엔딩 부분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 네, RC가요? IC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좀 짜치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다음에 뭐 하시던지 한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진에 타이틀 있죠.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타이틀. SNS 너무 크잖아요. 보통 정도 해놓고. 원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아, 화면 한번 찍어서 집에 가면 안 하니까 무조건 있을 때 잘해. 이렇게 타이틀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다 줄어지네. 크기는 왜더 줄라면 아쉽다. 이렇게 될게요. 타이틀 설정했어요. 그리고 자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거 보면 핸드폰에서도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넣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러를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잡으니까 보통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위치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알지가 저런 게다 있어. 난 알지가 철수하고 자꾸 충돌해가지고 저못 쓰는 건지 알았는데. 두개 같이 깔으면 충돌하더라고. 자막 설정 저 글자도 없앨 수가 네?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나요? 요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 안 보이는 게 지금 네, 설정이니까. 설정하고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지금 그거 가지고 바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했던 거. 그냥 하세요. 아, 재밌는데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만 이렇게 넣어도 좋죠. 이게 만들기 누르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진마다 다 넣어서 다정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경우에 글꼴을 내가 뭘 특별한 걸 넣어놨으면 그것도 적용할 수 있겠나요? 내 컴퓨터에만 있으면 네. 예? 뭐요? 다시. 글자 글꼴들 있잖아요. 네, 글꼴도 여기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지금 그거 외에 내가 뭘 특별한 글꼴을 또 컴퓨터에 깔려 있다고 예를 그러면 들어서. 그거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넣고 됐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에 대해서 다 넣은 거예요. 문구를. 그리고 엔딩 눌러서 엔딩. 엔딩을 지금 이걸로 되어 있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고 그렇지, 이거 바꿔야지. 좀 안 되지 않은데 되네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네요. 네. 이제 학교 여기서 다 한다, 지금.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준원. 밑에다가, 브랜드 커뮤니티. 이렇게 놓고, 다 됐죠? 다 되면, 그맨 밑에 이거 보이죠?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만들기. 만들기 있죠. 마지막 사진 이렇게
안 좋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이게 요거 아까 WM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랑선 보호 작업장 생성품이네. 네, 하고 저장을 하겠죠.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되죠. 저기 화면에서 작은 화면 저 분할 화면 분할하는 방법 있어요? 화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 큰 화면에 작은 화면 있게 만드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화면을 아까 전에 제가 그 다음 인코딩 해놓은 거 있죠. 예. 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로고. 로고. 로고를 그냥 예. 그 작은 화면식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걸, 아, 그렇게 해서 이중 화면으로. 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계속 가만히 있고 움직이겠죠. 예. 그거. 네. 예. 아. 이게 넷북 사양 낮은 것도 로고로 활용하는 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하면 컴퓨터가 멈출 수는 있죠. 아, 이것을 연단했더니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아, 정리하셔야 되겠다. 아, 집에 딱 나왔더니 사진을 지금 지워야겠는데. 맞습니다. 이거 용량이 있어요. 꽉 차서 그래요? 아, 그럼 여기서 사진을 빼고. 어, 사진. 그러면 한참 아시나 다음 파트너 네? 한참 걸리지 않아요? 있어요? 생각보다 작업이 크면 제가 21장에 45초 재생하는데 지금 쓰는 것처럼 4분 정도 걸릴 것 같은 건 이것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뭘 키워야 돼? 네? 램을 키워야 돼? 하드? 네, 컴퓨터를 좋은 걸로 바꾸셔야죠. 뭐요? 그럼 넷북으로 안 되겠네. 네. 조금 퀄리티 있는 작업 하시려면 그거예요? 좋은 컴퓨터 쓰셔야 됩니다. 아니 난 이렇게 SNS 공부할 때만 가져다니고 안 쓰지 않고 어, 시퍼 발표 앞으로 이걸로 다 해야되겠다. 어, 좋네. 피어라는 무슨 편리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진 많이 찍으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항상 뭐 하면은 사진을 10컷 이상, 20컷 이상 안테나 30컷 이상 많이 찍어놓으시면 그거 갖고서 만들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핸드폰에서 밤에서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걸 좀 어렵게. 그거는 오늘 안 될 것 같고. 핸드폰에서 편집하는 거. 핸드폰에서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할 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에서 편집해서 올릴 거. 바로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하지 진짜 그거 핸드폰에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거 지금 당장 합시다. 나는 오늘 완전 공쳐 우선 가지고. 제가 요거를 해서 공쳐가지고 우리 계속을 누르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됐으니까 최종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죠. 파일이 제 여기 그러니까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아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 강의 내용을 올리겠죠. 하나 끝났습니다. 포스팅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C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한번 저기 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동영상 들어가서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배워야지.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진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툴만 아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잠깐 플레이스토어 가신 다음에 어디요? 플레이스토어. 우선 하나 추천해 줄게 포토포니아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아시죠? 아시죠? 포토? 몰라요? 나 저 몰라. 포토포니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포니아. 우선 웹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포토포니아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어디 들어가세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 받는데. 보면은 여기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어요. 요거. 어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셔서 여기서 이 여기 포토퍼니아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포토퍼니아. 설치. 이거를 설치를 하십시오. 저는 설치하는 동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설치. 네. 어 멋지다. 어디였어? 응? 플레이스토어가 멋지다. 어디였어? 아 있다. 플레이스토어. 근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요. 내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가지고 효과를 주는 거예요. 뭐 그 갤러리에 있는
전시된 사진을 제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전광판의 사진을 내 사진을 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넣는다. 이게 한 2년 전 나왔을 때 그냥 그래서 이제 포토폴리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결혼식 가서 친구 결혼식 때 요걸로 쓰면 되게 좋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바로 보냅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난 없는데? 그럼 저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원하는 요거 포스터라는 거를 여기다? 네. 여기다가 PHO 포토 여기 있는 부분에 제가 맨 위에 걸로 여기 지금 여기 여자 사진 있죠? 예, 예. 요 내용에 제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인물 사진이 저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초이스 아, 이게 그거구나. 예. 네, 초이스 포토라고 눌러주면 내 갤러리 안에 제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저거 가지고 참 많이 써먹었는데 저거 한 지금은 구차서 안 했죠. 1, 2년 전에 저거 나왔을 때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냥 사진에 야,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사회적 기업 강의했던 강의 들어갔던 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 사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OK 눌러요. OK 눌러서 여기 OK 다시 누르면 지금 바뀝니다. 제 프레임에 있는 사진이 똑같이 제 사진이 들어갑니다. 액자에 포토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치. 이거 동의 설치. 이게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냥 그거는 모르겠네요. 포토폰이야. 여기 보세요. 누가 들어갔죠? 쉘터가 뭐예요? 아주 그냥 여자분이 아주 그냥 아, 저를 보고도 진짜 멋지다.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저장 있죠? 이거 저장. 세이브. 이거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쉐어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되면 이제 저장이 돼요. 저 쉐어 누르면 쉐어 누르면 이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내겠죠?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거 남의 거 썼다고 걸리지 않아요? 아 그건 없습니다. 아니 저거는 뒤에 그 광고판이나 빌리고 했는데 그게 얼굴 넣은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 남은 초상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도 있죠? 페이스북 선택하면 페이스북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어디다 할까요? 저는 구글 플러스에다가 할까요? 이번에? 어, 잘못 선택했다. 아, 쉐어 안 하겠습니다. 할까? 좋아요. 어, 이거 잘못 선택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쉐어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마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합니다. 예, 진짜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핸드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컴퓨터에 포토포니아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저거 써도 고발 안 걸리 다 써도? 예. 네. 그럴 게 없잖아요. 뒤에 그냥 이게 무비메이커보다 이게 더 간편하네. 간편합니다. 이 RC 동영상 만드는 이거 열기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네 열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페이스북 네. 택시 그룹에 갈 게 있나? 예,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해보라고 했죠? 네. 본인 답변하게 사진 뽑아가지고 여기다 네. 놓고 네. 한번 해보세요. 되게 멋있다. 요걸 요걸 선택해서 왜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 네? 전문가시구나. 요거 어떡하라고 요거 선택했는데 또 나와. 진짜 잘하다. 진짜 예쁘다. 아 이거 사진 됐네. 커서 밤새 괜히 오바 너무 예뻐. 이거 선택했는데 또 나와요 이게. 네 선택을 해요. 또 해요? 다 틀리게 했구나. 했는데 왜 너무 아니에요. 여기다 내 사진을 넣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 뺀 다음에 여기 초이스. 그 다음에 갤러리. 포토.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선택하시고 업로드 하시고. 추수 포탑은 이란 뜻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포토 에디터 아닌데 여기 보면 이거 눌러주고 갤러리 이거 뭉친 게 안 근데 내가 안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이거 눌러야 돼 이거? 내 사진? 네 됐습니다. 네, 그거 나서 오케이 누르시면 지금 액자에 걸릴 사진 이거 에디 포토 에디터로 설정되어 있어요. 뭐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설정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이 프로그램 다시 따서 삭제한다면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거를 아.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 되세요. 이걸 아, 복사해 쓸 수 있어요? 와 멋지다. 이거 저장하시면 되죠. 이거 저장하시면 있어.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핸드폰에 지금 저장이 됐어요. 괜히 행복해지려고. 어디서? 그냥 삭제하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 아, 이 되게 재밌다 진짜. 포토폰이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데 너무 머리 아파요. 프로 어플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지. 갤러리? 맞는데. 그 밑에 주소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럼 갤러리 아무것도 없네요. 신경 관리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 그 광고고요. 다시 한번. 그 이거 눌러 보는 거. 나도 며칠 전에 포토폰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안 되더라고. 이거 세이브 했으면은 나가면 돼요. 야 다시 한번. 지금 또 하시나요? 무서운 걸로 할게요. 하지 말아요. 네 한정 했는데 뭐 또 하시나요? 여기 아까 그 레귤러 하면은 뭐 적당한 크기 사이즈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볼 수 있고 이거 아직은 큰 거예요. 86년에 큰 거. 큰 거 내보냈다던가 내가 쓴다던가 이제 찍어요. 이 안에 저장은 되는 거죠 두 개 다. 저장 한번 해주고 레귤러 하면 적당한 크기고 카메라만 딱 들으면 잘 웃어요 안 웃다가도 그럼 마이크가 되면 소셜 좀 받는다 하고 바로 나오고 기대하는 거예요. 방송인이야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이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배워야 되는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게 몇 번 계속 내가 연습을 해봤어 했더니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수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누구야? 뭐 어떤 거야? 네 여보세요. 자, 이거 수정 안 돼요. 이거 동영상이요? 네. 근데 이거 만들어서 끝낸 겁니다. 수업 시간이라서. 치우고 새로 또. 네 다시 해야죠. 네. 되게 재밌다 이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맛보기고요. 통화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효과를 내는 거고 하나 더 있다면 여기 보면은. 포토 원더라고 있어요. 원더. 포토 원더는 하는데 아시죠? 요게 그 사진 편집하는 툴이에요. 포토 원더 원 D 원더 원더 W-N-D-E-R W-N-D-E-R 요게 하면 이게 사진 편집이고 아까 그것은 아까 뭐죠? 에, 포토포니아는 남사진에다 내 집어넣는 거네요. 야, 내 사진 넣기 아 너무 잘 봐요. 사진이? 네. 어, 되게 멋있다 이거. 만들었어. 예전에는 어, 이거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되지? 시험하네. 이게 또 이게 재밌다. 이거 사람들 이거 내가 이거. 아 괜찮게 됐어. 전송 한 번. 그러면 이 PSB 가도 돼요? 네 가도 됩니다. 여기 코토 원더는 아시죠 보면? 네. 네. 아, 몰라 난. 이 원더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입해 준 거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취소 왜? 취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잠깐만요. 네. 포토 원더에서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예. 여기 보면 편집 있고요. 콜라주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그냥 보는 거 그리고 필터 사진에서 내가 바로 찍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편집이겠죠. 편집. 예.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그 사진 누가 찍으셨대요? 되게 잘 나왔다. 아, 그래서 여기 어. 사진을 네. 선택을 합니다. 열어서 선택해서 여기 선택을 제가 하겠죠. 네. 사진은 이왕 오늘 한 거니까 오늘 우리 이승관 선생님 아주 멋지게 나온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했습니다. 오늘은 몇 개였나요? 업로드 됐죠. 그 됐죠.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가려지는데 좀 줄여야겠다. 보시면 편집 있고요, 성형 있고요, 꾸미기 있고요, 특수 효과 있고요, 프레임 있어요. 여기서 그냥 내가 편집할 수 있고 성형 여기 뭐 터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꾸미기에서 뭐 리본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모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풍선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특수 효과 넣을 수도 있고 프레임에서 여기 프레임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신난다. 그리고 콜라주는 마찬가지로 이런 프레임식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열로 넣을 수가 있어요. 콜라주 사진이 뭐 한 두 개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콜라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부기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글자를 써야 되는 거죠? 포토 예, 포토 번더 글자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사진을 진짜 잘 찍었네.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야? 아, 오늘 동네에 계신 할머니, 아주머니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이거로 이제 다 변환해 주셔갖고 제가 이거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 한번 좀 잘 만드셔가지고 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음악 선택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많이 안 넣었어요. 이런 소리가 나. 끝났어. 음악이 나오다가 끝났어. 이거 다운로드 해요? 네? 예, 네, 다운로드 뭐... 하시면 됩니다. 설치. 야, 오늘도 또 너무 많이 배웠네. 이건 조금 다운로드 또 해? 네, 동의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서 어떻게 이용돼요? 아, 이건 이제 다운되는 거구나. 시간 걸리네, 이건. 고기철님하고 수원 가서 교육받을 때 이거 해준 거죠? 그때 포토 스케이프 포토. 네, 해줬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네, 좀 기다리세요. 핸드폰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저기 유튜브도 올릴 수 있고요. 네, 유튜브도 올릴 수 있죠. 아, 내일 힐튼 파티 가서 한 100장 찍어야 되겠네. 아, 가장. 이거 한번 업로드 해놓으면 안 지워지죠? 그냥 예,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RC 같은 건 쓰셔가지고 이건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해서. 난 RC에서 동영상 하면 그게 아까 그게 되는 거죠? 네. 아, 이건 RC는 이게 진짜. 근데 RC하고 철수하고 들어가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 근데 이 블로그에서는 동영상 올리니까는 동영상에 구동이 안 되네. 어떤 거야? 블로그에다 RC? 네, RC 동영상. 그래, 아까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사이즈가 크다든가 용량이 커서. 아, 여기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저장을 하셔야죠. 대시를 하셔야지 출력이 되죠. 네. 확인 눌러보세요.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내려가지고 네, 지금 인코딩 하고 있잖아요. 아, 저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업로드하고 그걸 저장을 해야지 여기 업로드하면서 인코딩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아, 괜히 이제 이거 무비 메이커나 RC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죠? 네. 네, 아, 이거 무비 RC가 훨씬 더 간편하네. 쉬워요. 네, 무비 메이커 아,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RC 안 돼 그러면 두 개 안 해. RC 꾸미기도 되게 편하더라고 생각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미기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저는 여기 떴는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거 하고 뭐 네, 색조절, 글씨, 뭐 말풍선, 액자, 도장 뭐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다 들어가 있네. 포토스케이프보다는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포토 이런 편집하는 건 포토스케이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편집 기능은 더 많은데 예, 요거는 뭐 원샷에서 바로 동영상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포토스케이프 동영상은 완전 애니메이션밖에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 아까 여기서 뭐 눌렸죠? 요거. 뭐 들으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배우고 아. 싶은거나 아니면 머리가 복잡한데 그냥. 아니 아까 하다가 이게 그 다운 받다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운 받다가 사라졌다고요?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지금도 네. 그냥 다운로드 내가 끊었어도? 네. 그럼 다시 하면 안 돼요? 네, 뭐 그냥 있으시면 좀 있으면 뭐 다운로드 됐습니다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네, 이제 좀 기다려 보세요. 어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네. 뭐,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무비 메이커에서 또 한 단계 지금. 원래 이거부터 하고서 하려고 했는데요. 좀 바뀐 부분도 있어요. 지금 난 페북에다 답변하게다가 오늘 만든 거 동영상 지금 올리고 있어요. 샘플을 전달한 거 페이스북 연달아 두 개 올라서 하나 빨리 삭제. 뭐 뭐가? 트위터하고 네이버 동시에 떴어. 네이버 두루. 아, 내 거는 이게 블로그 포스팅하면 바로 치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블로그 포스팅은. 네, 여기 상진씨 조그만 거, 준원 조그만 거, 유준원님하고 조금씩 들어가서 어, 좋다. 남이 알고 누군지 몰라.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근데 사진 되게 잘 올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게 올리세요? 저 사진 아, 워낙 많이 찍으시고 네. 그다음에 잘 찍으시고 그러니까 사진 찍은 그 컨텐츠 사진 분량이 네. 각도가 아주 그냥 알았어요. 잘 찍어줄게 잠깐. 네. 잘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가져보세요. 네. 아, 저렇게 네. 가져서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놓고 내가 셀프로 찍어버려. 나를 찍어버려. 잠깐만요. 자, 우리 개새끼 하지 말고 세맨 공구리 세참 세참. 이게 좀 안 좋다. 잠깐 이걸 찍어줄게요. 이게 이건 페이스북은 뭘 업데이트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예. 아, 그러면 있어. 갱신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뭐 기능도 업데이트 되고 내용도 그 업데이트 페이스북에 되고. 대한 거? 예, 그게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소세형 그룹의 이태성님으로 등극하시겠는데? 이태성님이 히트 쳤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요? 25년 된 세탁기를 금성사에 LG전자 연락해가지고 최장수급으로 해서 어머. 기사도 나고 세거받고 그 바람에 또 LG에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거보다 오래된 걸 가져오면 또 바꿔주는 거예요. 아, 25년? 25년 된 세탁기를 기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LG전자에서 완전히 새거로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뭐 기사도 내보내고 이벤트도 치고 충분히 관리가 되네. 25년 썼더니 공인장 선생님이 저 17년 썼는데 이러니까 짧다 안 돼? 말하지 마세요. 어, 무려 8년 차이가. 아, 이태성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 페이스북에 다 돼요. 저녁에 봤다 25년 된 치우, 세탁기를 치우, 기사가 크게 났어요. 아, 잠깐만요. 포트포니아로 하나 찍어야 되겠다. 아까 이거를. 그리고 그 드롭박스 하셔가지고요. 네. 그 사진을 거기만 보관하지 말고 드롭박스 옮겨놓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세요. 네. 네이버 자원 다 있죠. 네. 거기다 가지고 올 분 아니세요? 나 엔드라이브 쓰고 있고. 그거 언제 시간 되면 돈 받는다고 그랬어. V 하나 하나 둘 셋. 사진 잘 찍혀야 되는데. 예. 어, 진짜 이쁘게 찍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내 거 갤럭시 탭보다 저게 좋죠. 지금 이렇게 저 사진 못 찍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세요? 뭘 비교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아, 공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없애서 비우려면 맨 지워야죠. 지워야죠. 지우는 거 맞겠다. 뭐 없다. 앨범 뭐 찾아가서 지워버려야 되나? 보시면 이제 여기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 들어가서 이게 사진이 아, 있잖아요. 이거 지우시고 그거 뭐 파일 같은 거 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기가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거? 네? 기가를 높일 수는 없어? 기가를 높일 수는 없죠.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이제 좀 큰 걸 사놓고 제한돼 있어 가지고 그래야 되겠지. 아이고 이거 선택을 잘못했다. 아 이것에서 그걸 따로 아 오늘 훌륭합니다. 따로 나눠서 지워버려야 돼. 그러면서 작업 하나 끝냈네. 이게 지금 컴퓨터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되게 약합니다 굉장히. 그냥 보는 거 위주는 되는데 입력이 굉장히 안 돼. 내가 프로그램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렇죠. 복잡하다고 전개도 잘 안 아, 되고. 아 이거 잠깐만요. 선택을 잘못해서 얼굴이 예쁘게 안 나왔다. 다른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오케이.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아, 여기, 이게 얼굴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애 사진을 이걸로 찍어야 하는데 카메라를 찍지 말고. 나도 하나 찍어주실래요, 그러면? 아, 손이 쩔어져. 어, 있어요? 칼라도 예쁘고. 오케이. 아니 잠깐만 여기 이거 하나 하고 이 사진 어때요? 오 좋습니다. 예. 우와 좋다. 와 이거는 공유해 주시든지. 네. 아 우리 그 페이스북 올리시면 네. 바로 제가 올립니다. 저도 진짜 멋지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발 안 할까? 청소하는 딸께 모의 그분들은 상관없죠. 어, 벌써 이렇게 올리셨어. 언제 또 이렇게 올리시 언제 올리셨어요? 빨리시구나. 어. 수업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해야 저 지금 페이스북 들어간 거예요? 네. 저것도 다 다운받아서 또 동영상 만들어야 돼. 옮겨놓으면 되게 뭐지? 오늘 뭐 배운 거지? 다음 인코딩인데 다음 인코딩 플러스 RC. 근데 내가 올린 영상이 어디로 갔어? 밀렸지. 아니 어디로 가서 몇 학까지 계속 올려 교육이라는 게 계속 들어야지. 수원 갔을 때는 포토 온다고 이런 게 느낌이 그냥 만들고 끝냈는데 오늘 동영상하고 같이 하니까 또 굉장히 틀리네. 그때 동영상 안 했으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연달아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오늘 정도 오늘 엄청나게 배웠네, 진짜. 예, 복. 오늘 정말 치 안 정도로 배웠어. 돈으로 치면 한 50만 원씩 배운 것 같아요. 동네 양로원 거 몇 개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진 올렸어요, 봐봐 한번.
아니 이거 말고 고무신 아 지금 페이스북 한번 선신 해보세요 선신 선신 아? 지금 어. 올렸어 이거 여보 아유 어떻게 참 멋지죠 자 이제 승관씨 해줄게요 포토판이야 어디갔어 아 나 동영상 올린 거 어디로 갔어 진짜 그러니까 뭐 저장하는 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아 그럼 사진을 삭제할 거 삭제해야 된다 아 어때 판단하는 거 사진을 좀 죽이고 아, 다시 해야겠다 안 된다 응? 이거 되는 거 어디서 찾아요 고3 학부형 잠깐만요. 컨설팅 아주머니들 다 해줘야 되겠다 이거 이거 좋아할걸요? 이거 일단 이거 삭제를 하고 영영이 잘리니까 포토포니아를 아까 설치한 것도 어디서 찾으고 아까 여기 바탕화면을 보세요 바탕이 바꾼 사대요? 네 거기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있으니까 저 내 이름 왜 있지? 어? 나 못 봤는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